안녕하십니까, 에젤입니다. 코로나 4일차, 또 우리 딸이 우리가 고기를 못 먹고 있으니까 나가지를 못하니까 뭐 나가도 고기를 안 먹는데 뭐 삼겹살 시켜줘가지고 우리 손녀딸은 소고기입니다. 얘는 4월 10일생이라 소고기를 좋아해요. 4월 10일생은 예를 들면 우리 아들입니다. 우리 집에 4월 10일생이 둘이 있고요, 7월달 생일이 둘이 있고요, 9월달 생일이 하나 있고 11월 생일이 하나 있는데 10일, 19일 생일이 19. 네. 10일과 19일은 몰쳐 있어요. 참 신기하죠? 네. 아니 왜 다 남자들은 19일이야? 다 남자애들은 10, 4월 10일생 빼고 4월 10일생 빼고 빼면 다 맛있고요. 그래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야채가 없어가지고 양파 오직 있는 거 양파랑 쌈장. 정신식 아 몰라. 맛있어. 미소간. 양파가 두 개 올랐나 보다. 아 내가. 돼지고기 맛있죠? 솔직히 말하면 얘가 더 맛있는데 얘도 맛있죠? 소고기도 맛있고 얘도 맛있으니까 많이 먹어요. 우리 딸이 또 자기가 보낸 거 인증샷 올려라 해서 인증샷 올립니다. 소고기 1kg, 돼지고기 1kg 보내왔습니다. 영종도에서 여기까지 좋은 세상이에요. 택배로, 콤플러스로 택배로. 우리가 못 나가니까 여기까지. 또 우리 또 맛있게 점심을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